이번 에피소드는 컨트롤러 살펴볼게요. 컨트롤러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주제도 있는데 깊이 있게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종의 예습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본 수업에서 공부할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이렇게 믹스 피닉스 뉴 헬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헬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그걸로 실습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다루는 주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액션 부분이에요. 액션 부분인데, 요거 전에 먼저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 일단 냅두겠습니다. 보시면은, lib에서 hello, hello web, channel, controller, template, 페이지 컨트롤러,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있고 해서 페이지 컨트롤러 들어와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웹 컨트롤러 인덱스 렌더 컨 인덱스 HTML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죠? 그래서 컨과 파람은 파라미터 옵션입니다. 파람 equal 옵션이고 얘들은 맵이에요. 그냥 키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맵입니다. 이렇게 돼요. 맵의 키밸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쭉쭉쭉쭉.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파라미터 이 키밸류를 이용을 해서 이 컨에 있는 내용을 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컨을 조작을 해서 그 컨을 렌더를 호출하는데 렌더는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지금 여기는 렌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X 가져왔죠. 그죠? 헬로 웹 컨트롤러에서 가져왔습니다. 헬로 웹의 컨트롤러 여기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렌더는 없죠. 없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몇 개를 열다 보면 그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중급 들어가면 공부를 할 겁니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그래서 렌더는 렌더 펑션이죠. 펑션이고 이죠? at somewhere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지는 나중에 보자. 그래서 렌더 펑션에 컨과 인덱스 HTML을 전달하는데 이 인덱스 HTML도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얘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피닉스 서버가 뭔가 일을 합니다. 피닉스 서버가 하는 일. 믹스 서버가 렌더도 찾고 컨도 찾고 인덱스 HTML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릭스에서는 이 폴드가 곧 뭐라고 했었나요? 폴드나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이 바로 variable 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잘 나와 있어요. 어디쯤 나와 있는지를 보면은 페이지 컨트롤러가 기초로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구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우트에 보시면은 라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우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get에서 페이지 컨트롤러 처음에 여기에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로 가라는 말이고, 페이지 컨트롤러 오고, 그런 다음에 index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란 말이고, index라는 펑션이 여기 있는 펑션이에요. 이걸 이제 액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라우트에서 이걸 인덱스를 액션을 호출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피닉스는 여기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 앞에 있는 페이지란 말 있잖아요. 이 페이지란 말을 보고 이 단어를 보고 템플릿에서 이 템플릿 있죠? 템플릿에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있도록 하고 그 페이지 속에 인덱스 HTML EEX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인덱스 HTML EEX 요 파일을 여기서 인덱스 HTML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런 디렉토리 구조, 베리어블 디렉토리 자체가 베리어블이고 요 베리어블을 피닉스 서버가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름을 우리가 라우트 어디 있나요? 라우트에서 여기 인덱스가 아니라 다른 말로 여기다가 태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은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 인덱스도 태스크로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이상 없이 동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원위치 이렇게 놓고. 자, 그게 액션입니다. 액션은 펑션이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액션들은 약속이 있어요. 아무 이름이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약속입니다. 이런 게 액션들, 펑션들의 이름을 정할 때 이 약속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index, show, new, create, edit, update, delete 둘레 여섯 일곱 개 우리 이전에 봤던 거죠. 그러니까 통과 됐습니다. 자, 헬로 웹에 헬로 컨트롤러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컨트롤러 추가해서 라우터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라우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조금 이따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만약에 헬로가 간다면은 그럴 때는 헬로죠. 헬로 컨트롤러를 불러라. 그죠? 인덱서 이렇게 컨트롤러 중에서 헬로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야겠죠. 헬로 헬로 컨트롤러 엥? 컨트롤러 EX라는 게 있어야 되고 헬로 컨트롤러 속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쇼가 있네. 쇼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 라우터에서도 쇼를 붙여야겠네. 쇼 하고 그리고 render con show html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show html 어디서 찾느냐니까 hello web의 hello controller잖아요. 그리고 얘는 page, hello web의 page controller이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템플릿에 hello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hello 만들고 hello라는 디렉토리 속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show html show html.ex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기다가 뭐 hi 뭐 I'm Jupiter 일단 이렇게 적어놓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서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 메신저 이런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규먼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옵션이잖아. 옵션이니까 맵이고 맵이니까 키 밸류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지 이 요게 여기서 이제 어디 있나요? show html 여기서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시하는 방식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gathering data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얘기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차치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놓고 에러는 지워놓고 그렇죠? 헬로 컨트롤러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차려놓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다른 주제를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어요.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플래시 메시지. 플래시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밑에 여기 예제가 나와 있죠. 헬로 웹의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얘를 두고 얘만 좀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큰 가지고 렌더를 바로 했는데 이제는 큰 가지고 이렇게 put flash render 이렇게 넣습니다. welcome to phoenix from 뭐 flash info 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뭔가 좀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어클로스드에서 4000번 피닉스 서버를 우리가 아직 동결 안 시켰나요? 그러니까 mix phoenix phx.server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빙글빙글빙글 뭐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뭐가 나올 텐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기는 그렇고 4000번입니다. 로컬호스트 4000번 해서 나중에 다 돌아간 뒤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 일단 플래시를 담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플래시를 담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를 담게 되면 다음은 플래시를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또 가져옵니다. get 플래시로 가져와요. get 플래시 해서 여기서는 con 앞에 골뱅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 at con
info error 이렇게 가지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담은 것을 여기서 꺼내온단 말인데 어디다 담느냐니까 이걸 담는 것은 큰에 담는 겁니다. 그죠? 큰에 담아서 랜더에게 넣어줘요. 던져줍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로 랜더에게 주죠. 그러면 랜더가 이 큰에 담겨 있는 이 info와 error를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요건 어디 있느냐니까 요거는 페이지의 인덱스 HTML 여기서 들어서 보시면은 꺼내는 부분이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 피닉스 네임 있고 쭉 꺼내는 부분이 안 보이네요. 어디 레이아웃이 들어있나? 앱에 HTML 여기서 그러네요. 레이아웃에 들어있었네. 레이아웃 앱 HTML. 레이아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페이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하는데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잡고 그 레이아웃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들이 요 페이지나 헬로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털을 잡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꺼내는 부분이 있죠. 꺼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의 어딘가에 각각에 그죠? 각각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요 페이지의 인덱스 HTML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구성입니다. 동작하는지 볼까요? 로컬호스트 피닉스 프레임워크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요게 info 얘는 error 그죠? info와 error입니다. 이전에는 여기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디폴트 화면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두 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게 그러니까 플래시를 넣는 게 방식이 이렇게 넣는단 말입니다.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동적으로 쓸 거예요.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갑자기 던져주거나 할 때 이 플래시를 써서 이용을 합니다. 플래시가 쓰이는 용도는 나중에 또 실습 예제에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 플래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IO 인스펙트를 해서 보죠.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IO 인스펙트 하고 이것도 여기 밑에도 넣어보고 해서 큰이 들어와서 그리고 큰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큰 들어갈 때의 큰과 그리고 나올 때의 큰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자는 거죠. 이걸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무려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영 동작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릴로드를 하겠습니다. 릴로드 하니까 막 떴죠. 밑에 막 떴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쭉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컨의 목적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예,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플러컨대 있잖아요. 요게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구성을 나중에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액션은 인덱스. 그러니까 피닉스 액션이 지금 우리 요 인덱스라는 펑션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 인덱스를 호출할 때 여기 컨에 전달될 때 이 컨이에요. 전달된 컨에 요 인덱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피닉스 웹은 요 인덱스라는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컨트롤러도 나와 있고 뭐 엔드포인트가 뭐가 있고 플래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죠. 그죠? 피닉스 플래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 모습이에요. 처음에 전달받은 컨의 전혀 그러니까 생생한 싱싱한 모습입니다. 그게 쭉 흘러서 이제 두 번째 플럭 호출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info의 welcome to phoenix from flash info라고 하는 요거죠. 요 데이터를 info key value로서 추가했을 때 그때의 컨이 어떻느냐는 거죠. 그때의 컨 모습이 요겁니다. 그죠? 달라진 부분은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phoenix flash에서 info key value 우리가 추가한 것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볼까요? 세 번째 플러그 이게 세 번째잖아요. 얘잖아요. 이번엔 에러를 추가한 겁니다. 그죠? 에러 추가했으니까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뭐가
돼 있느냐니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피닉스 플래시에서 첫 번째 인포 추가한 것이 있고 두 번째 에러 추가한 것이 여기 나타나죠. 그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렌더하고 난 뒤에 렌더로 보내주고 난 뒤에 또 컨이 있죠. 그때의 컨이 어떤 건지 볼까요? 그게 쭉 내려와서 네 번째는 얘입니다. 그죠? 네 번째에 저 피닉스 임프레션 여전히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죠? 지워지지 않고 렌더에 보내주고 난 뒤에도 얘는 그대로 남아서 이게 어디로 가나요? 이게 이 컨은 다음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렌더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또 다른 모듈이 있다면은 그 모듈에게 전달될 마지막 모습의 컨이 지금 있는 요 보고 있는 이 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닉스 웹 브라우 피닉스 서버 시스템은 그 컨이 흐르고 흘러가는 그런 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똑똑하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렌더링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